네, 저는 주식회사 제이샤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제이샤는 대구에 있는 말기업이고요. 저희는 디자인 컨텐츠 중심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입니다. 저희가 14년도에 처음 이제 말기업이라는 제도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고, 초기에 이제 5천만 원이라는 큰 시드머니를 이제 그 정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어서 보다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기업인 만큼 젊은 감각으로 고객사들의 어떤 디자인적인 갈급증을 젊고 조금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브랜드인 미스터 두나띵이라는 캐릭터 브랜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노캡 디자인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스튜디오 형태를 별도로 이제 빼서 여러 관공서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디자인적인 그런 요청들을 저희가 수행하는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작자들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컨텐츠가 지역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명쾌한 컨셉을 가지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소비자 대상에서 일반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모두의 말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게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드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그 모두의 말기업에 선정된 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다, 자극도 되는 감사한 수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기업 화이팅!